터프 라이브. 코코야 조금만 기다려. 같이 가자. 어디다? 준비 완료. 갑시다. 더 추워지기 전에 파주로 소풍을 갑니다. 아니지, 파주로가 아니지. 소풍 갑니다. 소풍. 코스모스 좀 보세요. 오, 코스모스 너무 예쁘다. 아, 여기가 이때쯤 되면 참 예쁜 코스모스. 이때쯤에 진짜 예쁘지. 어우, 이뻐라. 좋습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 저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곽배우가 아침에 자전거를 늘 타는 코스가 있다는데 거기를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좋네요. 오르막 오르니까 기아 바꾸시고. 하늘이 좋습니다. 코코도 잘 있네. 진짜 파주 이사와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서울에서는 진짜 느낄 수 없었던 이런 느낌. 오늘 드디어 한번 가봅니다. 오늘 날씨 좋다. 날씨 좋다. 날씨 좋아요. 내려가요. 내려가서 우측으로 꺾을 거예요. 오빠, 여기 자전거 길 맞는 거지? 어? 자전거 길 맞는 거지? 어. 근데 사람도 같이 타니까 천천히 달려야지. 여기가 바로 운정호수공원입니다. 우리가 맨날 코코랑 산책하는 곳. 너무 좋다. 좋지? 너무 좋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는 게 좋네. 집에 있던 바이크를 이제 다 팔고 자전거로 갈아탔는데 좋다. 근데 진짜 와, 하늘이 정말 예뻐. 아빠를 하늘이 정말 예뻐. 오빠
구름이 진짜 이렇게 구름이 적당히 낀 게 이뻐. 코코도 잘 있고요. 예. 오빠 어깨 아픔 얘기해. 한 번씩 갈아서 해. 오케이. 사람들 있을 때는 조심. 옆으로 천천히 감사합니다. 가야 합니다. 천천히. 아, 오늘 토요일이네. 아, 맞네. 어,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구나. 그리고 오빠는 사람 없는 아침에 완전 새벽에 달리잖아. 어. 그러니까 더 사람이 없었지. 그래도 운정호수공원은 사람이 많진 않아. 그래. 이거 지금 이 시간에도 주말인데도 붐비진 않잖아. 어, 맞아. 좋아, 너무 좋아. 나 진짜 운정호수공원 너무 좋아. 그래, 이걸 내가 같이 느끼고 싶었다고. 근데 자전거 아니어도 느끼긴 느꼈지, 알지. 근데 자전거 타니까 또 더 좋은 것도 있네. 살랑살랑 바람 느끼잖아. 그치, 추워진 못 튀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했어. 아, 그래서 계속 서풍서풍 노래를 불렀구만. 아. 그래서 오늘 집에서 김밥 싸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고 여기를 카약이 다니더라니까. 아, 여기 카약이 다녔어? 미치겠다. 카약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지나가더라고. 근데 카약을 여기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파주시에서 허락을 했다는 거잖아. 그건 모르지. 아, 그건 모르지?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이게 보통들 타는 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거기에 관련된 글들을 아직 못 찾아봤어. 아, 그래? 어. 근데 그게 뭐 뭘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잖아, 카약 타는 게. 그치. 이제 우리는 바이크를 처분하고 자전거로 왔는데 이게 또 바이크가 못 가는 길이잖아. 어. 우리 전기 자전거랑 그냥 자전거 토론하고 자전거 공개 첫 번째야. 아, 그런가? 어. 거기에 대한 결말이, 어, 고양이 봐. 엉, 엉아. 누나 집 갈래? 그러네. 그러고 나서 전기 자전거 안 사고 이거를 샀다는 거지. 그치. 내가 타보니까 만족해. 근데 내 말이 맞았던 거야? 맞지. 그래서 허진아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됐지. 아니, 오빠가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오빠한테는 그게 맞는 거지. 또 누군가한테는 아닐 거야. 근데 오빠 진짜 좋다. 어, 여기까지도 되게 빨리 온다. 그래. 우리가 저번에 먹던 맥주 마시고 하던 저기. 여기 이 집은 영상 찍은 적이 없지. 텍사스 바베큐. 아, 텍사스 바베큐는 찍은 적 없고 그 앞에서 짬뽕이랑 돈가스 먹었던. 저기가 저번에 저희 돈가스랑 짬뽕 먹었던 곳이에요. 너무 좋죠? 맞은편으로 저희는 지금 가고 있고요. 와, 엉덩이에 이거 패드 있는 팬티 입고 타니까 되게 좋긴 하다. 그치. 어. 그래도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뭐 되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오르막 요렇게라도 다니는 편이어서 좋아요. 같이 다닐 수 있어서. 둘 중에 뭐 한 명이 싫어하거나 그럼 같이 다니기가 좀 힘든데 둘 다 좋아해서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타주로 오세요! 오세요! 앞에 오르막 있으니까 기어 바꾸고 저 앞쪽 가서 애들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거 조심.
조심. 애기들이 앞을 봐야지, 앞을. 그래, 내가 궁금했던 데가 여기였어, 오빠. 어, 길 건너면 돼. 아, 저 뒤쪽으로? 어. 이거지. 오빠 여기까지 왔던 거지? 어. 더 가야 돼. 코코야 괜찮니? 자전거 타는 사람 많다. 그러게. 아우, 자전거가 되게 좋다. 어렸을 땐 자전거 많이 탔는데. 공연할 때 운동 따로 하기 힘드니까 미아 살 때 대학로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기억이 나네. 그때 한참 또 몇 년 타다가 오빠 만나고 거의 안 탄 것 같아. 그리고 또 엄마랑 아들이랑 자전거 좋아. 타고 가는. 바로 오르마. 가족이었구나. 이 위로 올라갈 거야. 이쪽으로도 뭐가 있네. 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거야. 저 사람들 올라오는 저 길로 내려갈 거야. 오, 예스. 오, 길이 많이 뚫어놨네, 박진서. 어. 박진서 길 많이 뚫어놨어. 많이 뚫어놨지. 길 많이 뚫어 놓으셨어. 기특해라. 와, 여기, 오빠, 여기서 보드 타면 안 되나? 되지. 대박이다. 보드 탈 땐 많지. 와, 여기 대박이다. 이런 데가 있었어? 우와. 내가 말한 꽃. 아, 꽃밭. 여보. 설보다 훨씬 좋아. 와, 이야, 옆에 집 옆에 이래요. 와, 이쁘지? 와, 진짜 장관이다. 오빠, 꽃이 예쁘다고 느껴지면 나이가 든 거라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안 예쁘다고 그래? 아, 너무 예쁘잖아. 와, 너무 좋다. 이건 못 참지. 저 안에도 길이 있네.
이렇게. 약간 데프콘 오빠 된 것 같은데? 그래? 오토바이 라이딩 하면서 말하는 거. 이 가방이 오늘 저희한테 제일 소중합니다. 여기에 김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따가 김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지금 하늘이 이래요. 구름이 미쳤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지금의 이 시간을 즐길 수 있기까지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서울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는 그러질 못했고, 거의 오빠 만나서 더 행복을 찾아가게 된 그런 느낌. 더 행복을 찾게 됐죠. 아니지, 알게 된 거지. 걸을 때 모르던 이 자전거를 타니까 알 수 있는 이 행복감도 또 따로 있네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걸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뒤처집니다. 열심히 가야 됩니다. 수다 떨 때가 아닙니다. 배고픈데. 지금 곽배우는 4.5km의 코코를 업고 가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아마. 하지만 아주 잘 가고 있는 우리 곽배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제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오빠, 어디까지 가본 거야?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내가 갔던 데까지는 거의 다 와가. 이 근처에서 꽃게 지나가는 거 봤어. 아침에도 진짜 좋았겠다. 저기 왼쪽 편에 텐트 보이지? 낚시하는 사람들. 여기. 낚시하는 사람도 계시네. 여기 봐, 다 있어. 여기서 낚시가. 이쯤에서 포커 한번 쉴까? 쉴까? 이런 거 더 없어? 좀 널찍한데. 널찍한데? 좀 가보다가 널찍한데 가자. 내가 네 컨디션 아직 모르니까. 나도 몰라. 나도 내가 내 컨디션을 몰라. 나는 혼자 달릴 때는 세게 달려갖고 여기까지도 힘들게 오긴 했었거든. 이렇게 달리면 안 힘들지. 이렇게 달리면 하나도 안 힘드네. 시골 같지 않냐? 완전 시골 같아. 건현이 오빠 같은 자전거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늘이 있으면은 그늘에 앉자. 오케이. 금촌 둘레길이네 오빠 여기가. 금촌? 어. 금촌 둘레길이라 써있네. 진짜 걷기에도 좋겠다 여기는. 어. 둘레길로. 여기가 공릉천이잖아. 어. 공릉천 쪽으로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그러게. 저기도 있고. 낚시가 불법은 아니거든. 취사가 불법이지. 우리 지금 한 40분 달렸어. 어. 슬슬 힘들어지니까 말이 없어졌죠. 그늘이 없어. 그늘이 없어. 저 다리 밑에서 쉬면 되겠다. 어, 그럴까? 앉을 데가 없다. 좀 애매한데. 어. 그런 다리 밑이 아닌데. 탈락. 탈락. 수고했어요. 코코메, 예. 오빠 코코메니가 더 무겁지? 코코 손 빼. 어. 와. 다리가 후덜덜합니다. 여보, 오랜만에 탔더니 다리가 후덜덜해. 여기 좋다. 여기서 먹을까? 아, 돗자리 같은 거 가져올걸. 조금만 걷지. 어. 여기 좋다. 여기 좋네. 저 사람들 저 알받게 해놨어. 그치. 어, 저 끝자리는 저 다 불법이야. 저런 안 된다고. 쓰레기는 아무 때나 버리지 말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곳곳에 써 있어. 철새 도래지라고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야. 여기 써있잖아. 낚시도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 이 지역은 낚시 허용 구역이라고 써있네 여기는. 아, 그러니까 요런 숲을 해치지 말라는 건가 봐. 봐. 여기는 되나 봐.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은 그래, 길이 있네. 취사는 안 되지만 이게 있긴 하네. 있네. 근데 다른 숲 이런 데 숲은 절대 해치면 안 되고 여기 나 있는 길만 가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빠 근데 탄산수 한 잔 마셔야지. 예. 짠, 맥주 아닙니다. 와. 아따. 아따 시원해. 열어볼까요? 오, 다 흐트러졌지만 뭐. 오. 허진아표 김밥. 예스. 여기다가 요거 좀 찍어 먹어야지 맛있거든. 와사비 마요. 다 올릴까? 어. 와서 부족한 느낌 더 하고. 집에 있는 거 나무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야. 좋다. 응. 좋아. 태풍 하고 싶었지 않아 그냥. 담배를 펴도 되나? 응? 쉬는 곳이잖아. 흡연 장소가 아니라. 쓰레기통 있으니까. 흡연 장소나 흡연 부스가 오히려 더 많아져야 돼. 잘 없으니까 더 그런 거 같아. 표현 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둘레길이나 이런 공원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식비를 아꼈다. 들어갈 때 고기 사가야지. 맥주 안 드고? 맥주? 우리 운동하고 나서 맥주 마셔야지. 그런 거야. 자, 다 먹고 되돌아갑니다. 아, 오빠야, 여기가 길인 거 알지?
어, 맞다. 아이고, 전에 또 한 잔이래. 아우, 이놈의 버릇, 진짜. 또 김밥 조금이라도 먹고 가니까 또, 그지? 아, 두 종아리가 아주 튼실하시네요. 튼실하나요? 권영이한테 360 카메라 빌려왔어야 되나? 파주는 하늘을 보기가 참 좋아. 그치. 막힘이 없어. 아, 진짜 저런 저 멀리 있는 구름까지 다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서울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응. 아, 시력이 좋아지겠어. 몽골 사람들처럼. 진짜. 멀리 볼 수 있어서. 오빠, 이런 데서 지금 구름 보다가 서울 가서 살 수 있냐고. 턱턱 막히지. 하늘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이사 온 지 1년 됐잖아. 1년 동안 이런 구름을 보고 살아가지고. 이제는, 아, 답답하면 못 살아.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 한가로움을 보는 것도 있네. 보기는 좋네. 그치, 여유 부리고 취미 활동 하는 거니까.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 바쁘다 바빠, 현대 사람들 보는 것보단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 보는 게 좋지. 맞아. 어, 저기 앞에서 잠깐 앉자. 오빠, 여기서 김밥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뒷배경이 대박이었는데요, 고바씨. 어, 뭐야? 왜 HDR로 됐어? 흔들렸겠네. 왜 HDR로 됐어? 건전지 갈고 끼고 나와서. 나 코코랑 여기 한 바퀴 하고 올게. 코코도 산책해야 되니까 좀 쉬고 있어. 지키고 있을게. 산책합시다. 꽃밭에서 산책합시다. 자, 다시 출발! 출발! 나는 애들이 저렇게 자전거 타고 몰려다니면 ET 생각나. 코맹이들 자전거 타고 막 ET 아니면 그 구니스 이러는 거. 구니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에서 애들 저렇게 또 타고 다녀. 약간 기묘한 이야기도 그 시대거든. 시대 배경은 약간 레트로라. 오 예스. 앵글 찾아갑니다. 역시 배우. 오 예스. 오 좋아. 어제 새나개에서 강아지 두 마리 데리고 백패킹 다니던 여자분 보니까 아, 나도 코코 때문에 백패킹은 힘들겠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야, 이게 혼자서 그 두 마리를. 아, 이게 저 한계라고 핑계 댈 거리가 아니구나. 맞아. 코코는 또 거기는 큰 개였잖아. 맞아, 큰 개 두 마리. 어쨌든 그 여자분 보면서 한 개를 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 한 개를 절대 두면 안 되고. 코코 핑계를 너무 댔구나.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 맞아. 그리고 대형견이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대형견이어서 더 든든해 보였어. 근데 그 여자분 유튜브도 봤거든? 찾아 유튜브 있을 것 같아서. 그치, 맞아. 찾아보니까 세 마리 데리고 한 것도 있어. 그니까. 세 마리 데리고 백패킹을 해. 아이고, 또 이 시간 되니까 또 해가 지니까 또 반짝반짝하네, 물이. 아, 계속 야외에서 맥주 마시고 그냥 야외에서 놀고 싶어. 오빠. 우리 그냥 해도 좋고 아까운데. 저 운동장 앞에 떠봉이 치킨 가가지고 거기 생맥주에다가 치킨을 먹자. 어때? 해가 아깝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해 좋은데
구름도 적고 지금 집에 그냥 들어가기 너무 아까워 뭔가. 오케이 해석 완료. 땀 흘린 김에 맥주를 마셔야겠다. 야외에서 이 기분 연결 흐름 끊기지 않고 야외에서 술을 마셔야 되겠다. 예스. 네, 해석 완료. 아까 도시락 싸서 식비 아꼈다고 좋아하더니 그거 하나라도 아낀 거지. 맞아. 자 여기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음주니까 자전거 끌고 가야 돼. 어차피 발 앞이라 여기는 뭐. 우리 뭐 걸어서도 다니는 거리니까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걸어 다니는 거리는. 아따. 음주 용납 못 하고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 자체가 원래 워낙 그런 것도 싫어하고. 아니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안 하면 안전하다니까 뭐든. 나 근데 그런 게 좋아. 오빠랑 그런 게 나랑 잘 맞아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런 거 말 잘 들어서 좋아. 근데 그것도 약간 맞아야 되거든. 이게 연인이나 부부도 이게 맞아야 그게 좀 가는 게 있는데. 어? 이거 벗으면 추운 거 아니야? 추울 수도 있어. 어? 입고 있어야겠다. 추울다. 벌써 추울라고 그러네? 쭈쭈쭈쭈. 좋다. 행복하다.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행복했는데. 끝까지 행복하네. 아, 오랜만에 옛날 통닭. 옛날 통닭 향이야. 오늘 모자 없어서 이거서 끝까지 쓰고 있는 컨셉인 거지. 되게 바이크 엄청 사랑하시는 분. 또봉에서 나와서 이제 산책 겸 걸어갑니다. 아우 웃겨. 코코야 아빠 가잖아. 코코. 코코야 아빠 어디 있어? 코코 아빠. 코코 코코. 코코 산책 시키려고 내가 두 대 끌고 가는 거야. 코코 감사해라 나한테. 여보 차 간다. 오케이. 차 간다 조심해. 와 다리 되게 예쁘다. 그치. 아이씨. 또 차가 왔어. 오빠 두 대 하기 괜찮아? 어. 차만 아니면 차가 계속 와. 크리마. 크리마. 아이고 크리미 있었어. 어 크리미. 크리마. 크리미 안녕. 크리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크리마. 봐봐 맥주 한잔 마시면 뭐가 좋은 줄 알아? 뭐? 코코도 산책을 할 수 있잖아. 코코 저녁 산책까지 오늘 딱 마무리할 수 있잖아. 얼마나 편해. 또 안 나와도 되고. 우리는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컷.